안녕하세요, 코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류구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화병석입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큰 영산사라고 하는 불교 사찰이 있고요. 마침 큰 규모의 제사, 대만 사람들한테는 빠이빠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풍경입니다. 대만 친구의 설명에 의하면 어촌마을답게 종이 부적을 일일이 접은 다음 연결해서 배로 만들고 제물로 바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사, 빠이빠이가 끝나고 나면 불에 태우는 것이 문화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화병석, 꽃병 바위가 보입니다. 설명을 듣고 있는 한 무리의 팀을 뒤로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 바위의 이름이 꽃병 바위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꽃병보다는 꽃다발로 보입니다. 뭐가 됐든 자연이 풍화작용이라는 기술로 창조한 예술입니다. 참고로 이곳은 이 바위를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 거북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밤에는 해안가로 걸어오기도 한다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만난 거북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석양의 모습까지 영상에 담았으니까요. 편안히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조용히 일찍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